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개인은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선 딱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6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현재 1%대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주 그리고 게임과 엔터주 같이 최근에 조정받았던 종목들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과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서 연말 준비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수의 관심 종목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픈 채팅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먼저 설치를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오늘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 상담은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주신 뒤 1번 누르시면 상담 접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고요. 또 혹시나 앞서 소개해드린 오픈 채팅 참여 방법 잘 모르겠다, 메신저 설치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또 다양하고 푸짐한 선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골수의 픽 퀴즈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에게는 골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정답을 모르시더라도 문자로 재밌는 이야기나 사연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 세 분에게는 치킨과 커피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킨과 커피 교환권 당첨자 세 분은 방송 마지막에 공개해드리니까요. 샵 3772번으로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마지막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분석하는 적중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은 아무래도 좀 연말에 현금화를 하려는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어제랑 내용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월화수 정도는 이제 시장이 조금 약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약하다라는 게 뭐 지수가 빠진다 이제 그런 것보다도 뭐 거래가 별로 없다든지 아니면 변동성이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수급이 좀 약하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의 좀 그림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오히려 좀 사람들의 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이때 주로 노렸던 게 배당을 앞두고 뭐 그 대형주나 뭐 고배당 가치주들 매수를 해야겠다 하면서 코스피 시장에는 조금 돈이 들어오지만은 뭐 개별주에는 대주주 과세 때문에 빠지겠지라고 해서 뭐 하락하는 것을 우려를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어제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시장은 좀 반대입니다. 오히려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강하게 나오고 있고 이 흐름의 좀 대표적인 중심으로는 이제 기관이 좀 앞서고 있습니다. 뭐 오늘 외국인도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은 뭐 여전히 기관의 수급이 가장 좀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요. 뭐 개인의 매도 그다음에 기관이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결국 기관들이 현물로 매수해 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지고 있다. 이 점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월화수 시장은요 사실 뭔가 우리가 알만한 뭐 재료들 뉴스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우리가 잘 아는 뉴스들 재료들 뭐 아니면 모멘텀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뭐 오늘 내일 반영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빨라야 목요일, 뭐 조금 평상시도 된다고 하면은 뭐 다음 주, 내년부터 좀 반영이 좀 될 텐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단순합니다. 뭐 지금 한 종목에 10억 이상 큰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과세 표준에 걸리기 때문에 굳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굳이 지금 이렇게 매수를 서두르지 않고 이제 배당락을 지나서 과세 표준을 지나서 29일이나 아니면 이제 1월 달부터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수급 말고 이제 재료 반영 이슈들은 다음 주나 빠르면 이번 주 목에 다음 주에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말은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단순하게 수급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많이 빠진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기관들이 사주는 것들은 일단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좋은 뉴스들이 있고, 좋은 재료들이 있고, 분명히 뭐 잘 될 거라고 하지만은 지금 주가 월화수 동안에, 움직이질 않고 좀 빠진다라든가 하는 종목들은 오히려 뭐 목요일에 다음 주부터 빠르게 반등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시장도 미리 좀 반영하는 감들도 있습니다. 2차 전지랑 이제 게임주들인데, 2차 전지도 이제 사실상 실적이 망가지진 않았지만은 사람들의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면서 빠졌다라는 점. 그 다음에 게임주들은 아직 뭔가 실질적으로 뭔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감이 살아있다는 점으로 조금 더 사람들의 주목을 좀 받고 있는데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뭔가 시장의 재료가 반영되거나 아직 본격적인 그런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 내가 보고 있던 종목들, 보고 있던 뉴스에 따른 종목들은 충분히 접근 가능하고 이번 주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음 주를 준비하기 위한 시장의 좀 일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오늘 시장은 뭐 크게 중요도를 높게 보지 마시고 수급을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까지는 이렇게 좀 관망하고 좀 한산한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좀 기관이 많이 매수하면서 일단 최근에는 수급으로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으로만 많이 빠졌던 종목들 좀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영지 전문가님의 한마디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매수할 때를 생각하자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를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할 때 세금 때문에 매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전략이 있어서 매도를 하신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거나 또 저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커뮤니티에 와 계시는 분들 보면은 매도를 하시는 이유가 대부분 본절에 왔기 때문에 혹은 너무 지루했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손실이었다가 본전까지 왔고 수익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에 주식을 샀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삼성전자를 살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었습니까? 삼성전자 대한민국에서 최고 1등 기업이고 잘 나가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성장할 거다 라고 하고서 사셨을 거예요. 대부분. 근데 지금 파시는 분들 최근에 뭐 삼성전자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계시는데 파실 때는 이유가 이미 성장을 했고 성장치가 반영돼서 이런 이유로 파는 게 아닙니다. 손실 받다가 본절돼서 이렇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처음에 롱 포지션을 잡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잘 나갈 회사고 망하지 않는 회사고 안정적으로 배당만 따져도 괜찮은 회사다라고 접근을 하셨다면은 그 이유가 유지가 되는 한 매도를 하실 필요가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종목들마저도 여러분들 심리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이제 강하게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해가 넘어가가지고 이제 강하게 시장이 올라올 경우에 내가 이제 여기서 만 원에 던진 종목을 11,000원에 손에 안 나가거든요. 12,000원, 13,000원 갈 걸 알면서도 만 원이 던졌기 때문에 11,000원에 손에 안 나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매도 버튼을 당장 누르기보다 예를 들어서 정말 자금이 급해서 혹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인 부분 때문에 혹은 생활적인 부분 때문에 주식 시장을 떠나신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심리가 흔들려서 떠나실 거라고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된다면은 차라리 내가 이 종목을 왜 매수를 했는지 매수했을 때 당시를 한 번쯤은 떠올리신 다음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게 어떤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신중하게 매매 전략을 좀 천천히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좀 종목 본연의 모멘텀 잘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매매 전략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의 시장 적중 한마디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신청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님들과 직접 목소리 들으면서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을 하시면 오픈 채팅방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오픈 채팅방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잘 확인해 주시고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오늘 오전장 시장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적중 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고수의 픽 종목 수익률 리뷰부터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해 볼 종목은 동문 아나텍인데요. 최근에 좀 상승과 조정이 번갈아 나오고 있긴 하지만 21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지 얼마 안 된 종목입니다. 네. 12월 6일 날 말씀드렸으니까 뭐 거래로 따지면 며칠 안 되는 종목들입니다. 좋은 종목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된 종목들도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7,290원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6% 상승한 상황인데 그럼 지금 팔아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지금 21선에서 다시 한번 단기 바닥을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반도체 종목들 지금 이제 흐름도 나쁘지 않고 또 앞으로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바닥에서 돌린 이후에 지금 21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상승 여부 충분히 가능하니까 21선이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지금도 보유 가능하고 조금 더 길게 끌고 가보자. 지금 이제 중요한 매물대 좀 넘어섰으니까 다음 목표가는 한 10,000원대 인근을 잡고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떤가. 또 10,000원대 인근 되면 다시 한번 리뷰드릴 시간이 올 수도 있는데 네. 일단 지금 구간 동훈 아나텍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주 기대감 이어지고 있고 또 21선도 잘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더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한 다음 목표가는 10,000원대 인근으로 잡아드렸으니까 이러한 전략들 참고해보면서 대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뷰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을 또 확인해볼 차례입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마다 고수의 픽 종목들 다양하게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고수의 관심 종목 오늘의 추천주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7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퀴즈 어떤 종목일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퀴즈는 바로 시작하는 바땡땡땡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자, 힌트 바로 키워드로 확인해 볼게요. 오늘 코스닥 종목이고요. 화학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스푸트니크 V 네 가지 키워드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 주족인가 봐요? 네, 제약바이오입니다. 네. 제약바이오고 이름도 굉장히 제약바이오스럽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이름부터도 제약바이오 종목에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만 원대쯤 종목입니다. 네. 만 원대에서 오늘은 한 1, 2% 정도 이제 강세가 나와서 만 원 중반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의약품 제조업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화학 의약품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1957년에 이제 설립이 된 회사이고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제네릭, 뭐 바이오시밀러 이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최초 화학 의약품 이게 전통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것을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도 하고 제조도 하고 판매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하나의 뭐 제약사로서의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뭐 테마도 타고 뭐 했었지만은 주가는 그 좀 돌고 돌아가지고 좀 저점 52주 저점 정도까지 좀 내려와서 이제 바닥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도 있는 이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측면이 뭐 제약바이오가 요즘에 조금 시세가 좀 살아난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가격적으로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반등도 가능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좀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굉장히 많이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약바이오주다라는 힌트를 들어봤는데 다음 힌트 들어볼까요? 한번 시즌은 돌고 도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약바이오 좋지 않게 봤지만 네. 그만큼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가격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좀 나온 애들, 네. 만약에 영업이익 뭐 10억 원 애들은 이제 조금 피하시고 그래도 영업이익 좀 나온 애들 위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회사 같은 경우 바이오 시뮬러 위탁 생산과 개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셀트리온과 이제 계약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실적 측면에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관련된 테마를 타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컨소시엄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로 엮이기는 좀 힘듭니다. 아, 근데 이제 사실 백신이라는 게 우리가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외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지금 구간이 오히려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정말 실적이 안 좋고 기대감으로만 가는 종목들은 좀 가기 힘든 측면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영업이익이 꼬박꼬박 나오고 있는 회사. 그리고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듯이 네. 거의 52 신저가까지 내려와가지고 지금 바닥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제약 바이오 요즘에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는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볼 수 있는 뭐 바로 시작하는 네 글자의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 업체이고요. 앞서 또 이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죠. 스푸트니크 V 관련주로서도 부각을 받았던 그런 종목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바이오주인 거 알 것 같다라고 아까 드렸는데 저는 이름을 보면은 휴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크리넥스. 네, 이름 힌트를 좀만 더 추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네.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건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사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앞에 두 글자는 이제 매수를 뜻하는 영어를 써주시면 되고 네. 뒤에 있는 이제 그 두 글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네. 옛날 그 락 그룹이기도 하고 이제 이제 돌아가신 신해철 형님이 계셨던 전설의 그룹. 땡땡땡에 이제 앞에 두 글자를 써주시면은 모르시나요? 다음 뭐요? 아 그게 다음. 그 다음이란 뜻이에요. 그 신해철님이 거기에 들어가 영문학과 아니잖아요. 다음은 아니 가수를 모르는 거예요. 혹시 영문학과 아니죠? 알고 있는데 다음이라는 걸 모르실지 압니다. 여러분들 대학 공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대학 등록금 4년 내내 내도 여러분들 연애하고 술 마시느라 이렇게 4년을 흥청망청 보내시다 보면은 네. 이렇게 어려운 공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신해철 고 신해철 선생님의 계셨던 그 그룹의 앞에 두 글자니까 충분히 아실 수 있는 회사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항상 말씀드리면 정답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들 주식하실 때 사연들 보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과 치킨과 커피 쿠폰도 많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저희 항상 말씀드리는 저희 온라인 커뮤니티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들 종목 상담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매일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종목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바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제약 바이오주 이름 힌트까지 드렸으니까 오늘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도 정답자 5분께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또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치킨과 커피 선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적중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중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을 통해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태원 메디컬이고요. 네네. 5,440원에 22% 보유 중인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5,440원에 네. 비중 22% 맞으세요? 네네. 네, 자 오늘 4,170원 정도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정말 주가름 답답합니다. 앞으로 대응 전략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볼게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시청자님께도 질문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추가 매수나 좀 진행을 좀 하셨을까요? 네, 추가 매수의 행 비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처음에 매수하신 건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6,000원대에서 7,000원 정도 바라보고 네.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빠지더라고요. 주사기 관련주고 의료기기로 해서 좀 갈까 싶어서 했는데 네.
최저가까지 빠지더라고요. 일단은 그 시청자님께서 처음에 잘 하셨어요. 6천원에서 7천원 넘어갈 수도 있는 이제 흐름이었고, 그 다음에 회사의 사업 내용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저는 처음에 뭐 매수는 뭐 나쁘지 않게 잘 하신 편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건 사실 좀 운이 조금 안 따라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슈를 받으려면 언제든지 이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요즘 주사 바쁘잖아요. 주사 막 백신도 이제 다 맞고 하니까. 네, 주사 바늘이라든지 주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수요가 많이 높아질 수도 있어서 뭐 언제든지 뉴스 받고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었던 종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는데, 제가 여기서 운이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좀 결과가 좀 안 좋지 않나 싶은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락한 이유를 알면은 상승이 언제 나올지도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했다. 라고 말씀 좀 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당장 뭔가 좋은 당장 좋은 뭐 이슈가 필요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뭐 뉴스 한 줄이 딱 필요한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는 지금 며칠째 뭐 4천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며칠이 아니죠. 한 3개월째 지금 4천 원대에 지금 있는데 저는 뭐 뉴스 한 줄 정도만 나오면은 충분히 크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매수가까지 다 기다리려고 하지 마세요. 매수가까지 다 기다리게 되면은 또 못 팔고 또 내려오면은 괜히 더 사게 될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가격은 첫 번째로 반등이 한번 나오게 되면요. 5천 원 넘기 전에 한 4,700~800원쯤 있죠. 지난번에 한 10월 13일 날 급등 나왔던 그 정도 가격이 있어요. 이제 그 정도 오면은 혹시 추가 매수 몇 번 정도 하셨죠? 추가 매수 6천 원대에 사갔고요. 네. 그래서 계속 떨어지길래 이번에 네. 4천 원 밑에서 한 번 더 잡은 거예요. 최저가였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 최근에 산 그 주수 있죠, 주식수. 그만큼은 4천 원 후반대에서 좀 덜어내시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로는 뭐 매수가까지 노려봐도 되는데, 혹시나 뭐 일단 지금 제일 급한 거는 4천원, 7,800원대에서 이번에 추가 매수 하신 거 한번 덜어내보시고, 그 뒤에는 뭐 아직까지 지금 당장 뭐 제가 여기서 더 드릴 수 있는 말씀 없지만은, 다행인 건 일단 좋게 생각하실 거는 특별히 약재는 없다. 대신에 안 좋게 단점은 지금 특별한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지만 못 나와서 운이 좀 없다. 이거 좀 참고해 하셔가지고요. 일단 이번에 추가 매수 하신 거는 4,000원 후반대에서 매도를 좀 해보시면 1차적으로는 대응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우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4,700~8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신 분량 일부 매도하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국전약품요. 국전약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2,000원이고요. 네. 예, 40%입니다. 네, 비중 40% 조금 좀 비중이 있으신데 어떤 예. 점이 제일 궁금하세요? 이게 지금 본전까지 올라갈라나 해야하나 싶어가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까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예. 보시나요? 오늘 전화주신 시청자님께서 목소리가 정말 좋으십니다. 네, 네. 지금 듣다가 목소리 반할 뻔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 평소 매매는 빠른 매매를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천천히 이제 오래 가져가는 매매를 선호하는 편이세요? 평소에는 좀 빠르게 했는데 5분에는 좀 천천히 할까 싶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모멘텀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나온 뉴스는 이제 화이자 이제 신호제 부작용 관련된 오히려 이제 부작용을 좀 해소해 주는 약품 물질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예. 2차원제 관련된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치료제 개발하는 이제 임상 실험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었고 임상 이상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도 있었고 또 급성 체형 치료제 관련된 특허도 취득했던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 그 뉴스 이후에 이벤트 소멸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슈가 제가 뭐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슈가 나왔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이슈가 나왔다가 빠지고 이슈가 꺼질 때쯤 되면은 그게 나중에 후반영이 된다든지 혹은 실적으로 반영된다든지 후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처음에 이제 테마성으로 갔다가 테마가 좀 꺼지면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간이 걸리지만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때들이 온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만 원대가 깨지지 않으면은 일단 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 매수가에서 정리하지 마시고 일단 14,000에서 15,000원대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아, 그까지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15,000원대에도 전량을 팔지 마시고 한 14,000원 정도 되면은 반전 정도 정리를 하시고 만약 14,000원 정도 구간에서 뉴스가 좀 나와주면 지금 나올 뉴스들이 있고 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후보 물질도 있고 또 2차원지적으로 엮여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추가 뉴스가 나올 경우에는 14,000원대를 돌파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14,0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 되겠네요. 예, 1차 목표가를 14,000원 거기서 반을 정리하시고 나머지 예. 반은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을 하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이 뭐 실적이 크게 안 좋거나 뭐 다른 예. 이제 섹터 종목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처럼 영업 적자가 계속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니거든요. 예. 그때 조금 여유 있게 가져가신다면 제 생각에는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손절가 예. 만 원 잡으시고 그 구간이 안 깨지면은 좀 보유하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정약품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 만 원, 목표가 만 4천 원 잡고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과 전화 상담 모두 진행을 해봤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에픽 퀴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바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입니다. 첫 번째 힌트, 코스닥 만 원대의 화학의약품 제조 및 판매 업체다라는 의견을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힌트는 바이오시밀러 위탁 생산 중이고요. 그리고 스푸트니크 V 관련주로도 부각이 됐었다라는 제약바이오주와 관련된 힌트를 드렸습니다.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도 문자와 전화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역시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1시간만으로는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오픈 채팅 참여하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듣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로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고 링크 눌러주시면 오픈 채팅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단 메신저를 설치하셔야만 참여가 가능하니까 꼭 설치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입장해 주시고요. 오픈 채팅 참여 방법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는 문자 상담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볼 첫 번째 문자는 019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엔지캠 생명과학 매수가 59,200원에 비중 15%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상승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엔지캠 생명과학 어제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오늘 57,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전고점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전고점이 네. 이게 하락 추세가 좀 채널이 좀 명확하게 있었으면은 네. 뭐 직전에 저항이 있었던 뭐 7만 원 또는 한 8만 원 정도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거의 뭐 미끄러지듯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마땅히 뭐 전고점이다라고 잡을 수 있는 것은 최고가 14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당장 뭐 14만 원을 예상하는 건 뭐 당연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뭐 엔지캠 생명과학에 대해서 특별하게 뭔가 조금 더 좋게 볼 만한 뉴스를 이제 찾는 것보다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은 매수세가 좀 붙어주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를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2022년에 좀 좋게 보는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나중에 뭐 말씀 좀 드리겠지만 그래도 좀 하나의 힌트를 드린다라고 하면은 바이오도 또 하나의 좀 테마가 될 수 있긴 될 거라고 좀 보고는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또 하나의 좀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 예전처럼 뭐 신약 개발 뭐 아니면 코로나 치료제 혹은 백신 이제 이런 쪽의 모멘텀이 아니고 첫 번째는 가격적 메리트고요. 두 번째는 잊혀졌던 뭐 항암제 또는 치매 치료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다시 나오면서 바이오 본래의 모습 좀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14만 원 갔을 때 그다음에 16만 원 갔을 때 그 당시의 가격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뭐 항암제라든지 이런 쪽의 이슈가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바이오주들 급등하면서 올라온 부분들이고, 그때 바이오 한참 성행했을 때 2017년, 2018년 때 가장 가격 잘 나왔던 게 뭐 9만원, 10만원이었기 때문에 전에 뭐 좀 노려본다라고 하면 한 8만원, 7만원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지금 당장 크게 보기보다는 기술적 반등 플러스 항암제 해서 한 8만원 정도 목표가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지켄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좀 모멘텀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가 8만 원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는 045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진 하이솔루스 매수가 6만 2천 원에 비중 25%입니다. 오늘 급락하는데 어떻게 할지 답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일진 하이솔루스는 상장할 때는 굉장히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후에는 좀 흐름이 좀 부진했고 오늘은 또 악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이 회사는 이제 그 수소 차량용 연료 탱크 제조 등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나온 뉴스가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 제네시스를 중단한다 그랬거든요. 일단은 나온 거는 이제 전체적인 수소차를 제외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제네시스를 제외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지만 일단 악재는 악재입니다. 거기다가 요즘 이제 그 시장이 좀 얇죠. 이제 그 우리나라에 이제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지금 이제 뭐 미국 시장 많이 건너가셨고 지금 거래량도 사실은 올 초에 비하면은 거래 대금 자체도 정말 반의 반 정도 거의 뭐 반 거의 반가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장이 좀 얇다 보니까 좋은 종목들을 위주로 수급이 좀 몰려가고 악재가 나온 종목들 지금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만약에 살려면은 이 종목은 한 5만원, 5만 7천원에서 한 5만 6천원 이 구간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 구간을 지켜줬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한 5만 5천원에서 5만 6천원 구간 여기서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단기 바닥을 잡아준 이후에 반등을 노려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안 좋은 뉴스가 나왔고 거래량이 조금 나온 상태에서 음봉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오늘 어차피 이제 나온 악재고 이미 지금 10% 가까이 빠져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종가까지 좀 보시고 분봉상에 만약에 종가에서 분봉상에 밑에 꼬리를 많이 내주고 지금 마이너스 한 9% 10% 되지만은 만약에 이게 조금 급하게 좀 올라온다라는 흐름이 좀 보여진다면은 좀 가져가 보셔도 되겠지만은 이 종목을 지금 종가까지 갔는데도 크게 이제 밑에 꼬리를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비중 축소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간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금 못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25% 비중이 좀 비중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종가까지 보시고 밑에 꼬리를 세게 내주지 않는다면은 일단 비중 축소 좀 하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흐름 보고 좀 반등 여부가 좀 체크되지 않으면 좀 비중 축소 의견 드렸으니까요. 흐름 보면서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해 동안 같이 함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KTNG 매수가 86,500원에 비중 20%. 배당받고 팔아야 될까요? 목표가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좀 하락세가 있었는데 이렇게 배당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시황 말씀드릴 때 네.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배당주다로 생각했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생각보다 약하고 대주주 과세 때문에 빠질 거다라고 생각했던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해요. 아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예상한 것과 좀 많이 다르게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뭐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예상한 대로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많이 예상하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KTNG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종목 특성상 배당락 이후에 회복도 좀 잘 되는 편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86,500원 좀 가격대가 조금은 좀 사자마자 물리기 쉬운 자리이긴 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 배당도 받을 수 있고 종목 자본 수익도 어느 정도 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뭐 오늘 본다라고 하면 오늘은 좀 사볼 만한데 86,500원 조금 무리였던 가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오늘 뭐 더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더 살 필요는 없으시고 차라리 뭐 KTNG 뭐 지금 가격대 86,500원을 목표가로 좀 삼을 수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요. 저는 가급적이면 매수가 회복되면 좀 정리하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배당은 오늘 저녁하고 내일 당장 배당락이 나오기 때문에 뭐 배당 받고 팔지 안 팔고 팔지는 결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배당 받으시면 되시고요. 뭐 종목 자체적으로 배당락 물론 떨어지고 나서 한 86,7천원 회복되면 정리하자라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배당과 관계없이 매수가 회복이 됐을 때 매도하자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다시 한번 번호 알려드릴게요. 문제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전화번호는 02-3772-9444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매일 두 분과 전화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878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라온시큐어 매수가 4,700원에 비중 10%입니다. 손실이 한 17% 정도 났는데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울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라온시큐어 오늘 3,885원 정도 기록하고 있는데 손실 좀 있으십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하락이 멈춰줘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안 관련주기 때문에 여권 패스라고 하죠. 이제 그때 이제 조금 관련주를 엮였던 구간도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거리두기를 하면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제 해외여행 가기 힘드니까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내려온 측면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 플랫폼들 펀드 인증 서비스들을 지금 개발해서 지금 선보이고 있고 관련된 세미나도 열고 있고 그 소위 말해서 그 다음을 좀 준비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메타버스 하면은 게임주들이나 컨텐츠주들이 먼저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이 섹터는 하나의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섹터가 돼서 몇 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주도 섹터처럼 움직일 수도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이제 소위 말해서 움트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P2E 규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규제 이슈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불이익을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섹터가 하나가 움트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임이라든지 컨텐츠 외에 뭐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점점점 섹터를 넓혀가는 이제 측면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보면은 지금 바로 정리하시면 좀 아깝습니다. 다만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소위 말하는 장기 이평대 한 481선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지가 된다면은 소위 말하는 쌍방자리가 나온 이후에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현재 구간이 무너지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 보셔야 되겠죠. 현재 한 3,885원이 현재가인데 3,500원 정도 전에 있던 저점을 일단은 손절가로 잡으시고 그 구간이 깨지지 않으면은 쌍바닥 이후에 추세를 돌릴 수 있으니까 현재는 보유 손절가 3,500원 목표가는 일단 4,500원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목표가 매수가가 좀 비슷하니까 매수가를 일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쌍바닥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3,500원, 목표가는 매수가 정도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 195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종목 NEW뉴 매수가는 12,800원에 비중 50%, 자세한 종목 진단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최근에 콘텐츠주들이 좀 부진한데 이분은 조정 나왔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약수익 중이신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요즘에 주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드릴 만한 말씀이 좀 많은 편이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콘텐츠 전반적으로 좀 크게부터 내려가 볼게요. 크게 본다라면 이제 콘텐츠 주로 OTT 테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엄청나게 커졌죠. 뭐 넷플릭스가 원래 큰 회사이지만 오징어 게임이 그걸 더 키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다른 OTT들, 예를 들어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나 국내 다른 OTT, 뭐 웨이브, 티빙 여러 가지 OTT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회사들이 이 넷플릭스의 시장 점유율을 좀 가져오기 위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웨이브, 티빙 이런 데서는 뭐 당연히 우리나라 콘텐츠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은 애플 TV나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한국에서 드라마를 만들어 달라고 사실 좀 과장된 표현으로 줄을 서고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인기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러면은 콘텐츠 업종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는 전망은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뉴 회사의 좀 주요로 좀 볼 수 있는 회사가 자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튜디오 앤 뉴인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OTT 디즈니 플러스에서 스튜디오 앤 뉴에 앤 뉴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다라고 해서 디즈니 플러스에 실제로 한국
콘텐츠를 좀 배급을 좀 하기로 했거든요.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도 어떻게 보면은 애플 TV가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관련주로 좀 측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좀 부가적인 거고, 사실 이제 좀 큰 이슈는 두 가지면 첫 번째는 그 스튜디오 N유의 상장 이슈, IPO 이슈도 첫 번째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다른 자회사, 이제 엔진 비주얼 웨이브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는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회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픽으로는 최근에 영화 지옥에서 나오는 그 괴물 삼형제가 있을 겁니다. 그 사자라고 하죠. 그 사자를 만든 그 사자의 그 그래픽을 이제 그 뉴 자회사인 엔진 비주얼 웨이브에서 담당을 해서 했기 때문에 또 그 회사에서 메타버스 진출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전망은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은 아직 거래가 나오지 않아요. 물론 이 좋은 뉴스들 뭐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저도 충분히 그냥 뭐 충분히 서칭만으로도 알 수 있는 이슈들이고요. 충분히 많은 투자자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좀 접근 가능해 보이고, 저는 지금 매수 충분히 잘하셨다. 좀 좋은 점수 드리고 싶고, 목표가는 첫 번째로 좀 거래가 많이 이전에 있었던 구간 15,000원대 일단 1차적으로 짧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는 저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뭐 18,000원, 19,000원 이상의 가치도 있다고 보이니까 저는 충분히 좀 길게 보시고요. 다만 비중 많으시니까 15,000원대 비중 축소만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설명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1차 목표가 15,000원, 그리고 전고점 이상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256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꼭 상담 부탁드립니다. SM 매수가 73,611원에 10%입니다. 오늘 팔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엔터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오늘 매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이 종목은 네. 제 기억으로는 올해 4월인가 3월에 저희가 3만 원대에도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익 인증한 100%대까지 이제 그 수익률 리뷰를 드린 다음에 지금 이제 좀 오래됐으니까 저희는 이제 올해 추천드렸던 종목도 너무 이제 수익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리긴 또 이제 겸연쩍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말씀 안 드리는 종목인데 보시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 이후에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은 장기 이평 때 120선 인근에서는 지금 이제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던지기는 좀 아깝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고가 8만 원대만 넘어주면 8만 5천만 넘어주면은 신고가 영역에도 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리하기 좀 아깝고, 만약에 좀 정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심리가 밀리면은 어차피 오래 못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좀 정리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 가져가지 마시고 10% 가지고 있으니까 한 2%라도 조금 이제 분할 매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정리해보시면은 나머지를 오히려 쉽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 8만 5천원 넘고 신고가도 가능한 종목이다. 10%를 다 끌고 가셔도 되지만 심리적으로 좀 밀리신다면은 조금은 차익 실현을 해보시고 잔량을 들고 가신 것도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요령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M에 대한 전략 참고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오늘 상담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에픽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퀴즈 바로 시작하는 네 가지 글자의 종목이었고요. 화학의약품 제조업체다, 바이오 시밀러 위탁 생산업체다라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바이넥스였습니다. 네, 바이넥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오늘 매수가는 저희가 뭐 항상 시초가 잡아오죠. 15,300원 잡아왔고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 14,000원 말씀드리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거의 뭐 저점까지 내려와가지고 이제 보면은 올해 3월달 찍었던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돌리는 자리거든요. 롱텀으로 보셔도 되는 종목이고 또 실적도 꼬박꼬박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심 종목이 좀 담아놓고 좀 추이를 지켜보셔도 괜찮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 바이넥스였습니다. 제시드린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어서 바로 또 오늘 저희 마음을 적중시킨 오늘의 히트 문자 세 가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자 2100번님께서 바이넥스 정답 맞춰주셨고 우리 막내가 의대 원서를 써요. 전과목 1등급을 받았지만 불수능이라 1, 2점에 당락 결정됩니다. 응원해 주세요라는 어마어마한 문자가 왔습니다. 이거 어떡해요? 지금은 요즘 그 수능 시스템을 잘 몰라가지고 네. 그게 이제 옛날엔 제 때는 퍼센테이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줄 서가지고 가면 되는데 어쨌든간 전 과목 뭐 1등급이시니까 좋은 이제 결과 나오기를 저희 방송 보시는 팬분의 자제분이시니까 네. 행운이 함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아, 이번에 수능 그렇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전 과목 1등을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축하드리고 꼭 이제 가고 싶은 의대에 잘 붙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8393번님, 바이넥스, 바이, 올해도 좋은 종목 추천해 주셔서 바이로 수익 많이 냈어요. 넥스트 이어도 잘 부탁드려요. 늘 감사합니다라는 또 센스 있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바이넥스 영어로 이렇게 이행시를 더 지어주셨어요. 쉽지 않은 건데요. 네. 이거를 영어를 만들어서 영어로 다시 이행시를 해주시는 거는 정말 글쎄요. 그렇죠. 이런 분들 수익 잘 내실 것 같아요. 이제 아이디어 좋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뿜뿜해서 네. 수익을 많이 내지 않으셨을까. 또 수익을 많이 내는데 여러분 제가 저희가 좀 이제 기여가 됐다면은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스트 이어에도 저희가 또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 바로 확인해 볼게요. 마지막 문자는. 네, 9639번님, 넥스트의 고 신해철 형님이 급 그립네요. 전문가님이 저와 동 연령대이신가 봐요. 맥주 사놨어요. 치킨만 있으면 되겠네요. 라면서 되게 돌려서 치킨 내놔라.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1등 문자 한번 뽑아볼까요? 사실 두 번째 문자가 없었으면은 무조건 네. 3번이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신해철 형님에 대한 추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분께 네. 무조건 드리고 싶지만, 2번 문자가 영어 이행시 문자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2번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막내가 수능 공부 열심히 한 것 같아가지고 수고했다고 치킨 드리고 싶은데 전문가님은 어떠세요? 오늘 쉽지 않네요. 3파전이다. 사실 다 다른 날에 오셨으면 다 치킨 가져가셨을 텐데. 맞아요. 일단 1번은 좀 그들만의 리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번도 저는 3번이 좀 좋겠다 했지만은 네. 맥주는 한 달 뒤에 사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2번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바이넥스로 정말 또 센스 있는 고차원적인 문자를 보내주신 8393번님께 치킨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아쉽지만 나머지 두 분에게 또 커피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 잘 받아주시고요. 한 4주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셔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재미있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이렇게 상담과 여러 가지 선물들 받을 수 있는 기회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내일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오늘 코스피의 장중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락과 반등을 오가면서 3000포인트 선에서 지금 공방을 펼쳐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0.07% 상승하며 3001포인트 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좀 고점을 높여가고 있네요. 1.15% 상승 속에 102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체크하겠습니다. 지금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이런 수급 공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벌써 개인들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고요. 그 물량을 그대로 금융투자 쪽이 받아내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함께 천억 원이 넘는 물량 담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지금 개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전에 2거래 연속 4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데 오늘은 벌써 오전장에만 5,800원이 넘는 물량 내놓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의 특징주 도시가스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럽발 천연가스가 급등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내년부터 가스 요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오늘 대성에너지가 17%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도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은 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소차 관련주 살펴보시죠. 현대차가 2025년에 출시 예정이었던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일부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차 관련주들 연일 지금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하프론테크가 특히 13%의 가장 큰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YJM 게임즈 살펴보겠습니다. 오큘러스가 지금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AI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 YJM 게임즈 7%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매수 규모를 살짝 더 키워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3,000선 안착할 수 있을지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